안녕하세요. 잭스팜입니다. 오늘은 지난 거의 한 1년은 안 되고, 한 8개월 정도, 9개월 정도 썼나요? 이 전농 과일을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, 제가 뭐 사자마자, 하루 만에 뭐 리뷰하기는 그렇고요. 제가 한 8개월 썼는데, 성능이 가격대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. 다른 것들 비싼 거는 뭐 거의 700%에서 1000% 하는 거 있는데, 이거는 중국 거예요. 그런데 아주 그래도 퀄리티가 있고, 그리고 앞에 부분이 되게 헤비 듀티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한 8개월 써보니까 배럴이도 가볍고 배럴이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제가 한번 켜볼게요. 지금 불 3개 들어와 있죠. 원래 4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배럴이를 벌써 한두달 썼어요. 그런데도 아주 좋고,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써본 저로서는 만족하고요. 뭐 가벼운 나무는 잘 잘리는데, 아주 두꺼운 나무 있죠? 그것도 잘 잘리더라고. 지금 보이시는 이거, 옥이죠? 참나무. 그것도 한 1인치 가까이 되는데, 잘 나갑니다. 그리고 이게 히코리 되게 단단한 나무거든요.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써보니까, 한번 충전으로 거의, 한, 500회에서 700, 800회 정도 컷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. 아마존에 샀는데, 200불 줬나? 199불 줬나? 그런데, 저도 리뷰를 보고 샀는데, 상당히 리뷰가 좋고, 가격대 대비해서. 그리고 이거는 또 안전장치가 있긴 한데 저는 좀못 믿겠더라고요. 어떤 데는 되고 한데 여기에 손을 갖다 대고 여기 손을 갖다 대고 가까이 되니까 삐리릭 하면서 작동이 안 되던데 어떤 데는 되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뭐 믿을 거는 못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뭐 디스크립션에서는 거의 뭐 800회 정도 컷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상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떻게 쓰기 나름인데 그리고 혹가다가 2인치 정도 두꺼운 걸 자르게 되면은 좀 끼어요. 몇번 하면 또 잘리는데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작동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작동이 안 돼도 한 배를 뺐다가 빼가지고 다시 한 1, 2분 기다리면 또 되더라고요. 요거 찍기 위해서
특허 된 것도 거의 한 100번 정도 특허 됐거든요. 근데 아직 벼룩이 그대로 있어. 자, 이제 조금 붉은 나무를 해볼게요. 붉은 나무. 가시가 좀 있었어.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1.5인치 정도 됩니다. 아야. 여기 한 1.5인치 되거든요. 좀 소리는 틀리죠. 아야. 가시가 많아가지고. 보세요. 자. 그리고 이 나무는 거의 1.5인치 이것도 이상 되네요. 이렇게 한번 물려요. 잘 안되고. 네, 똑같은 자리를 몇 번 하면 이렇게 잘립니다. 자, 이거는 거의 2인치입니다. 엄청 크죠? 이것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리죠? 물리는데, 그래도 한번 더. 여러분. 성능이 괜찮죠?